한번 물어보자. 김씨가 허씨 명당에 예. 네가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진호기를 했는지 신선생이 진호기를 했는지 한번 물어보자. 제가 이럴 때서 했던 적이 있어. 진호기 일을 해동 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 진상문에 걸린 진호기를 예. 겁도 없이 그래 그 진호기 굿을 해서 그 영가가 앞을 샀다. 죽을 마음이고 네 보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아 몰랐습니다. 예. 그래 그 진호기를 할 때 진호기 굿 끝에 그 영가가 원앙이 되고 영산이 되고 남자였었어. 응? 그래 남자분 진호기를 했었다. 그 진호기 상사에 걸려서 예. 오기가 됐다고 오기 진오귀 쉽게 말해 진을 치고 다섯 군데에 다 들어오는 살을 다 진기방으로 안고 예. 그 영가가 벌써 애동이한테 딱 붙어가지고 그걸 신엄마가 해줬던 신선생이 해줬던 저승나는 길에 바리대기 공주를 불러서 오구대왕의 길문을 열어서 천도를 해줘야 되는데 문을 다 열어놓고 개판 오분전으로 만들어놓고 그 오기에 진기방귀가 너를 따라가도 모르도록 이래 상문에 걸리고 진기에 걸리고 오방에 걸려있는데 어떻게 네가 말문이 터지고 신이 온단 말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걸려있는 김씨가전 허씨명당 네가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진기방에 걸려있는 것도 다시 한번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가자! 제자야 상자야 한번 물어보자. 예. 네 신랑이 네 친구야? 아니야. 어? 친구야? 너가 삼촌자 들어와서 개새끼 소새끼란다. 제자가 잘 모르면 신랑이 말을 안 들으면 아 이 또한 내재구나. 예. 내가 덕이 부족해서 이렇구나. 정말 신령님이 계신다면 신랑 마음 돌리게 해주고 내 마음 가라앉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삼촌자 들어와서 부부간에 원앙상사가 되어서 18세끼 개새끼 너는 그래 쌓고 니는 마누라가 그지를 하는데 나 대주 맞아? 대주 맞냐고 애기 아바이 맞나? 애기 아바이 맞는 데서 애들 앞에서 애들 둘이 놔두놓고 그렇게들 18저팔 야 니네 막말하고 와튼신도 거꾸로 없겠다. 이래 해놓고 니가 날 부르고 날 청해서 신의 가리를 잡아달라고 인간의 기본이 되라 인간이. 가정안에 아무리 살이 들고 아무리 조상이 들어서 악살 천살이 들어도 인간의 기본 천성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1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일하려고 분가했나? 어? 네이노! 집을 지금 그렇게 해놓고 무슨 할 말 있어? 어? 나가 있는 거나 들어와 있는 거나 지구성을 그렇게 해놓고 신령님이 뭐 잘못됐고 신어머니가 잘못됐다고? 신이 뭐 장난감인 줄 알아. 오라 모으고 가람 가고. 억울한 만큼 찾았어야 되고 억울한 만큼 똑바로 하고 빌었어야지. 네가 집안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아침에 해 뜰 때 뜨고 천지자 오신 명님 살려달라고 네가 울었으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라고. 가슴으로. 가슴이 없는데 대가리로 어떻게 신이 와. 없습니다. 어? 네. 신에서 방을 해서 너한테 주고 싶지가 않다. 어? 아들 지킨다는 핑계. 아들이 니한테 밥을 달랬어, 돈을 달랬어. 명 주세요, 복 주세요만 하고 살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 다 아들 핑계 대놔놓고 왜 욕심내노? 아들 핑계로 허씨 가정에서 들어와서 다 들어와가지고 김씨 가정에 지금 진기방을 다 쳐놓고 무슨 할 말이 있노? 무슨 할 말이 있노?
오늘날에 들었으니 김씨가 저 허씨 명당에 차례차례 제 차례로 그렇죠, 예. 있는 벌전은 벗겨주고 조상 벌전은 벗겨주고 사실의 예. 벌전도 벗겨주고 예. 신살이다 들어온 벌전도 벗겨주고 진옥이 벌전도 벗겨주고 물을 다 풀어서 제자의 예. 허리에 감고 있었던 예. 이거를 다 닦아줄 테니 그리하라 진짜 가라. 아니 나는 김씨도 아니고 허씨도 아니야. 김씨도 아니고 허씨도 아니야. 남자 허씨 너희들 사이에서 신당을 모셔놓고 신당을 모시기 전에 손님자가 됐든지 일하는 데가 됐든지 영업터전이 됐든지 손님한테서 상물이 들어왔든 남자 혼씨 아는 사람 중에 청춘에 해축하신 분이 있다. 급살로. 급살. 제 친구 형님 중에 저 그래. 꿈꾼 중 있는데 옥상에서 자살을 했어. 그래. 급살로. 꿈에서 한방에. 한방에. 예. 어. 그래서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머리가.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한방에 급살로. 너희 집에 밥 먹으러 왔던 손님 되고 니하고 아는 형님이 됐든 그렇죠, 예. 이 주변에서 상문이 났었다고. 그래서 가게에서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니한테 아니까 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했겠지. 그러니 이렇게 남자 청춘이 하나가 앞에 집을 턱 막고 서서 예. 내가 대감되고 내가 장군되고 삼신지원구에 걸린 이 여혼신하고 둘이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육급장애인처럼 이러고 이러고 너희 집에 진을 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기 싫다. 어. 그 어떤 것도 하기 싫어. 몸이 천근만근이고. 그래서 이렇게 청춘년과 남자가 앞을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었다. 그래서 그 진기방 있는 거를 싹 닦아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을. 적이라 예. 얼마나 상만 마루 예물하고 물만 마루 예물하고 명물 잡고 붙잡고 피곤하던 간신칠성 아니시래. 예. 오늘날에 그랬더니 명당 안으로 돌아더니 허시로 가자하네 중국으로 희복들로 만든 절판에서 욕심이 많으신 대감 앞을 서시고 신성이 예. 많으신 대감 앞을 서시고 천녀에게 불이 잡고 나래서요 만두백관의 하인을 받아 백합순간의 손길을 잡고 예. 태열신명의 손길을 잡아 오늘날에 너한테 온 줄 알겠느냐 간이 간 줄 알겠느냐 오늘날에 신이 그렇게 쉽게 오더냐 신이 와 쉽게 오지 쉽게도 오지 않지만 아무데나 앉지도 않는다. 네, 너는 밥상 3일 4일 챙겨놓고 마른 반찬 다 비틀어져갖고 파리가 득실거리는 곳에 앉아서 밥 먹으러 밥 먹겠느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 신당에 앉아서 제자가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할 공간 하나 없이 대신판에 좌정하고 앉아서 옆으로 곁눈질해서 아이고 할매요 아이고 할매요 어느 제자가 그런다더냐. 어? 니 저울라고 차린 신당이냐 조상 저울라고 차린 신당이냐 정말로 자석 새끼 감흥하려고 니가 차린 신당이냐. 오늘 아래 김씨로 가자하네 주인공 몽사 사대공차 불사 할머니 예. 세준불사 명불사 복불사로 합의수 위해서 오늘날에 내가 왔어. 새끼 새끼 내 새끼야 김씨가 전에 사대공차 할머니 대대손손 김씨가 전에 닦아오던 조상불사 내아니시리 오늘날에 들었을 때 명이 없어 명이어 주자고 내가 왔고 그렇죠. 복이 없어 복 주자고 내가 왔다. 오늘날에 내가 들었으니 뱃살을 이렇게 목에 걸고 침에 감고 손에 들고 예. 쌍무지게 달아놓고 외모지게 서기다가 이 무당같이 손에 곁에 잠시라도 들었었다. 멋이 앉을라니 앉을 도단인다. 이래 용신에서 기름문을 열어서 직업은 생선을 맨날 만지고 고기를 만진다. 그러니 영궁에서 열어줘서 밥은 먹고는 산다. 뭘 돈은 없어도 굶지는 않고 살았다. 허나 그 용신에 해마다 철철이 어메가 방생을 하나 아비가 방생을 하나 한번 물어보자. 안 하겠습니다. 그래.
죽이를 그렇게 많이 하고 예. 응? 어부를 그렇게 많이 죽이는데도 어찌하여서 매일같이 피비린내고 매일같이 목을 따고 피를 따는데 어찌 3월 30날에는 공덕 안 드리고 다음 날에 공덕 안 드리고 7월 7성날 안 드리고 구구제도 안 드리고 10월 10일 망중도 안 드리고 어떻게 너는 잡기만 했지?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잡아도 어떻게 바닷가로 돌려줄 생각을 한번 안 하더냐? 오늘 날이 들어서는 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고 누린내 나는 거 닦아서 예. 오냐? 내 제자가 분명하고 내 손자가 분명하다. 지금은 있다는 것만 일러주고 예. 야 몸 수선으로 잠시 잠깐 표적 받아. 예. 지금부터 많이 닦고 따라올 테냐? 저 자손 지키러 올 테니 얼마나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얼마나 얼마나 무서운데 나도 울었다. 네가 모실 때도 꽃과 같이 좋았고 내가 너를 점잖진 않았지만 이렇게 신으로 통신을 해서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마나 네가 나를 알아줄까. 그래서 내 모실 때도 내 가슴이 찢어지고 다시 모신다고 하길래 또 외줄로 저렇게 다 왔다고 앉아있으니 내 앉을 곳도 없었고 들어설 곳도 없었고 예. 오늘의 제가 이 진동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고 느끼게 되어서 할미가 제일 먼저 와서 명으로다가 이어주고 도구로다 이어주고 예. 오늘날에 다 감옥신령이 모셔서 초감옥으로 다 열어서 예. 나한테 잠시라도 있다는 거 열어줄 테니 그래. 이제부터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모시고 제대로 따라오는데 내 이것을 밀어주고 자원하시를 자정할 것이니 그래야 알아준다 그러네. 아, 오늘 말에 현실을 가져가네. 예. 너의 몸주 대감 응? 사대공천 성기를 잡고 오래 써서 예. 신장 대감으로 내가 들어서서 오늘날에 잠시 잠깐 그래도 내가 문을 열어서 이 아이한테 신이 있다고 일러주고 그 다음부터 차례차례 길문 열어서 길을 갈라 갈 것이니 그래 여기에 따라오는 대감 할아버지 야 몸초 대감 직성 예감으로 출납하고 육감으로 출납하고 꿈에 선목 넣고 이 아이가 싹싹할 때는 싹싹해도 평소에는 억수로 남자 같잖아. 그래서 너한테 와서 이렇게 대통스럽게 화끈하게 의리 있게 신이 있게 가자고 했던 대감 할아버지 허씨 대감 잠시 잠깐 내 제자한테 들어줘서 여름 왜 울라고 난리냐. 너도 그랬냐. 그래서 오늘 나한테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네.